기획이들 믿지 마세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위상과 정책이 분명해야 하고 해야 될 일이라면 나의 손실을 감수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한번 결정했으면 기득권자가 아무리 저항하더라도요 가야 될 길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남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맡아서 8년 동안 성남을 철거민의 도시, 분당과 우리 온시가지 주민들이 갈등하는 분열의 도시를 모든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보면 아니 이게 카메라 이렇게 있더라. 괜찮아.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벌써? 네. 아니,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소문 다 나고 있던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 박진동 선생님. 아, 네.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이 코너, 이렇게. 아, 네. 이게 좋을 것 같아요.